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달 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여름이 됐으니까 가족 여행을 좀 갔다 왔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시집 식구들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시집 식구들과 함께 2주 동안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2년 전에 뵙던 저희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한국에도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총 6주라는 시간을 네, 제가 집에서 있지 않고 조금 바쁘게 그렇지만 또 유튜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좀더 여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이런 휴가를 맞이하기 전에 사실 제 채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채널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은 좀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쉬는 6주 동안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채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뭐좀더 패션에 대한 탐구를 하기 보다는 사실 요 쉬는 기간 동안 환경 위기에 대한 관련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투자, 여러분, 네, 우리 이 자산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도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패션 쪽에 조금 투자나 아니면은 나의 옷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좀더 조화롭게, 네,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좀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방향이 슬로우 패션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슬로우 라이프까지 합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신다면 저와 함께 좀더좀 발전되고, 그리고 좀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 영상에서 조금씩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요, 제 영상의 타이틀에 관련 있는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옷을 계속 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만의 옷장, 그리고 나를 행복해 주는 옷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러려면요, 정말 트렌디한 아이템이 있다면 여러분 사지 마셔야 돼요. 네, 슬로우 패션을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입을 옷이 정말 늘어나는, 풍부해지는 그런 옷장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슬로우 패션이 일단 뭘까요? 네, 슬로우 패션은 패스트 패션에서 조금 대립되는 의미이겠죠. 근데 패스트 패션이라 함은 계속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서 내 옷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 패션을 주도하는 이제 큰 브랜드들이 있죠, 여러분. 네, 이런 브랜드들은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컬렉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그 옷을 살수 있어요. 근데 옷이 싼 이유는요, 일단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저렴한 그 노동비를 착취, 네, 하기 때문에 이 옷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요 패스트 패션을 한 2, 3년 전까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옷을 구입할 때, 이 옷을 그냥 두고두고 5년, 10년 열심히 입어야지가 아니라, 아, 이번 시즌 한 시즌 입고 버리면 되는데 하면서 정말 쉬운 마음으로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을 사면 살수록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감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옷장은 점점 꽉 차가는데 도대체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정말 한 시즌 입으면 너무 헐어버리고 보잘것없어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슬로우 패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슬로우 패션이라 함은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패션 아이템을 샀다면 그 아이템을 매 시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입고 차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옷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옷을 그냥 그 트렌드에 맞게 막 사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 대한 탐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나의 체형, 그리고 내 피부 톤은 어떤 톤인가, 그리고 이 옷의 퀄리티는 어떤가를 잘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내 위시리스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이 옷들이 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더 이상 그렇게 필요한 거, 사고 싶은 패션 아이템이 없어져요. 네, 제가 지금 제 옷장을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바꾼 지가 한약 2년 정도가 돼요. 이제 패션 유튜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제가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제 옷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패스트 패션의 세계에 살고 계시다면 슬로우 패션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정말 만족하는 옷장을 얻기까지는 저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구매하실 때 정말 한꺼번에 이만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이제 옷을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옷장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슬로우 패션의 장점은요. 돈을 세이빙할 수 있다입니다. 슬로우 패션을 만들기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세이빙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옷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된다면 더 이상 사고 싶어지는 패션 아이템, 필요한 패션 아이템이 정말 없어져요. 제가 지금 거의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옷,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이쪽으로 소비를 해왔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패션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돈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3, 4개월 전부터 더 이상 필요하거나 가지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돈들을 제가 세이빙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지금 우리 패션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왜돈 얘기를 하나 의아하실 거예요. 제 나이가 현재 41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조금 모으느니 지금을 조금 더 즐기고 지금 더 예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 돈을 조금 저축을 하고 투자하고 노후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번 좀 휴가를 보내면서 많은 그런 투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참 어릴 때부터 작은 돈이지만 저금을 해서 목돈을 만들고 이거를 투자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리 효과라는 거 아시죠? 스노우볼 효과. 그러니까 돈이 매해 이렇게 늘어날수록 여기에 붙는 이자나 그리고 이익 이런 것들이 점점 불어나게 돼요. 지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사는 기간 동안 노후가 잘안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빈곤, 노인층이라는 말도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약 40년, 50년, 30년, 그때를 위한 충분한 돈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30대에서 50대 이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정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저는 별로 돈을 못 버는데 저희 남편은 고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저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은요, 여러분. 남편이 더 이상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돈을 조금 저축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려면 슬로우 패션, 지속 가능한 옷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딱이 패션에 가는 돈들을 받고 이걸로 이제 저축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예쁘고 좀돈 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돈이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슬로우 패션의 장점은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환경 위기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번엔 또 여러분 환경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슬로우 패션을 하는 거는요, 내가 예전에 많이 사야던 그런 패션의 양을 확 줄이면서, 그러니까 퀄리티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는 양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예,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 소비자들이 예전같이 그냥 싸고 그리고 퀄리티가 낮고 계속 유행이 바뀌는 아이템을 사지 않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조금 더 물건을 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패션 아이템을 좀 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 위기에 중요하냐면요. 사실 패션 산업은 너무 커져서 우리 환경을 망가뜨리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천연 소재라면 이제 모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모카를 키우기 위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방충제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방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흙과 그 다음에 물을 더럽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현재까지는 많은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면 CO2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CO2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옷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수질을 오염시키고요.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는 사실 이렇게 얇게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은 옷을 빨면 빨수록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다의 생물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생선을 먹으면 우리 몸에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서 우리 환경 위기에 가장 나쁜 거는요, 화석 연료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계속적으로 대기에 가고 있고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문제는요. 그냥 아, 이 아름다운 지구가 망가져서 참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존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대게 되면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살기 힘든 지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환경 위기 생각하면은 뭐 100년 후, 200년 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코앞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존도 힘들 거고, 만약에 저같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네, 그 자녀들은 또 이런 힘든 지구 에서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재앙에 대한, 그리고 이게 시작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비디오나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걸어놓을 링크를 한번 타고 가보셔서 그런 환경 재앙 이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들이 항상 새롭게 보여주는 트렌드라든지 뭐 신상품 이런 거에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친환경적으로 착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물건을 소비하는 게 조금이나마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요 여러분, 뭐 친환경적인 거를 사는 것보다는 일단 덜 사는 게 우리 환경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우 패션을 하다 보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은 별로 사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많이 버릴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선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슬로우 패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장점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패스트 패션 그 유튜버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네, 여러분들 옷 많이 사지 마세요. 소비를 줄이세요. 슬로우 패션 하세요. 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유튜버 채널을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약간 사회적인 책임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패션 관련된 그런 신제품이라든지 트렌드를 보여드리면 보여드릴수록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다루지 않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게 그리고 행복한 공급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